유튜브에서는 또 어떤 내용들 나누고 계실까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게시판 전화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조소연 캐스터, 이번에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 닉네임 제갈공명님, 종목 미래스 벤처 투자 갖고 계시고요. 매수가 5,350원에 12% 보유하고 계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진단 좀 부탁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오늘 미래스 벤처 투자 4,570원으로 5%가량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종목은 미래스 그룹의 벤처 캐피탈 회사인데요. 차트상 봤을 때 9월 말 이후부터 대체로 4,000원 선에서 좀 대체로 횡보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9월 중순쯤에 사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 종목은 머스크 트위터 인수전에 같이 참여한다는 소식에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또 11월 달엔 투자사였던 마코빌이 하이브와 파트너십을 한다는 뉴스에도 부각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종목 대체로 투자사들의 관련 뉴스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좀 보이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신지 박준현 운용영님께 진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용영님, 이 종목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저도 뭐 처음 접하는 종목인데요. 뭐 벤처 투자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제 주목을 받을 때는 IPO거든요. IPO 시장 자체가 활발하게 전개될 때, 이게 벤처 쪽에 투자한 기업들 자체가 IPO를 통해서 이제 상장을 하게 되게 되면 그에 따른 이익이 좀 증가되면서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좋거든요. 근데 지금 알다시피 올해 주식시장 안 좋아서 거의 지금 IPO가 대부분 다 연기 내지는 취소가 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모멘텀 자체가 안 좋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사가 보시면 작년도 같은 게 이제 작년도 IPO 시장이 활발할 때 주가가 움직이는 주식입니다. 결국은 시장이 좋아져야지 이제 대기했던 IPO 공모 물량들이 상장이 좀 되면서 모멘텀이 부각이 좀 될 건데, 그래서 현재 자체는 모멘텀이 없는 그래도 종목이라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예사가 꾸준합니다. 다른 벤처 기업과 달리 그래도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가 좀 되면서 현재 지금 3분기까지 단기 순이익 자체가 지금 거의 한 400억이 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도보다는 줄어들어요. 작년도는 이제 워낙 앞서 얘기했다시피 800억 정도 이익이 났던 것 자체가 공모 시장 자체가 상당히 활발히 전개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이제 벤처 기업들 같은 경우가 또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 쪽에서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상대적으로 투자 부분에 대한 자체가 좀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모멘텀 자체는 안 좋아요. 그래서 이들 관련 종목들은 어떻게 본다 한다면 은행주와 더불어서 함께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주가는 차트를 훑어보다시 계속 지금 횡보하는 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큰 메리트는 클 것 같지는 않고요. 시가총 2,200억인데 이들 종목들은 이제 배당을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79원 배당을 했네요. 올해는 작년도보다 이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배당도 별로 메리트가 없을 것 같고 올해는 아마 50원 정도 배당을 한다 한다면 뭐 1%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주가가 좀 4% 가까이, 5% 가까이 좀 상승을 했는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약 6만 주 가까이 매수한 것 같은데 수급의 일관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밀고 당기는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룸 자체가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지금 10월 달부터 3,900원이 저점이고요. 이게 변동성이 크지는 않죠. 잠깐 3,900원대 저점, 그 다음에 고점이 4,600원, 700원이거든요. 이게 뭐 현재 그 사이에 등락 구간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처럼 주가가 올라갈 때는 절대 추격 매수는 자제해야 될 것 같고 오히려 팔아야 되고 또 기다리면 다시 이 종목은 4,000원대 정도 초반에 내려오거든요. 이 종목을 매매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자체는 기업 내용 자체는 탄탄하니까 4,000원대 초반에서 사서 4,600원 이상 매도하는 그러면 1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사이를 반복적으로 전개한다 한다면 충분히 박스권 내 등락과 제한적인 등락 구간 쪽에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렇듯 종목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목표 수익은 짧게 잡고 4,600원 이상에서 매도하시고 다시 한번 4,100원이라 내려온다 한다면 그 사이에서 매매하는 전략이 현재로 봐서는 적정한 대응 전략이 좀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밀고 당기고가 필요하다. 박스권을 딱 설정해 놨다가 아래쪽에서 사고 위쪽에서 파는. 그럼 박스권이 얼마냐? 4,000원에서 4,600원 정도 설정이 됐습니다. 제갈공명님 좀 보시면서 기민하게 그때그때 좀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 알아봤습니다.